안녕하세요. 올댓뮤직 MC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입니다. 한 뮤지션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올댓뮤직 스페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청춘하면 생각나는 그런 멋지고 아주 유쾌한 밴드인데요. 실력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외모 너무 멋지고요. 심지어 유머 감각까지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로 함께하고 있는 인간미 넘치는 그런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13년 전 그때를 추억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4명의 친구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밴드 딕펑스입니다.
속에 너의 모습이 비춰지고 이제는 기억조차 않는 심장이지만 하지만 그 모습이 자꾸만 내 맘속에 맴돌아 멈춰진 시간에 흘러간 네 모습 따라서 가지만 그곳에 남겨진 너의 모습 시간에 흘러간 네 모습 따라서 가지만 그곳에 남겨진 너의 모습이 돌아와 내게로 변하지 않는 청춘의 감성, 청춘 연금술사, 우리나라 최고의 피아노 밴드 딕펑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청춘에 관한 건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청춘 연금술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저희 제작진이 신경 썼습니다. 모든 방송을 다 모니터하고 연금술사 하나 남았다. 아, 역시 청춘 의사, 청춘 선생 다 지우고 연금술사 하나 남겨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그 청춘의 감성, 청춘 연금술사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아무래도 비바 청춘이라는 이 곡 이후로 본인들에게 청춘이라는 이미지가 딱! 맞아요. 예, 네, 그죠. 네.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청춘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고 많이 받겠죠. 생각도 많이 해보고 네. 대답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바로 오늘이 아닐까? 바로 오늘이 아닐까?
청춘은 오늘이다. 바로 지금이 아닐까. 아니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대답이 상투적이란 말이야? 저 한 10번 했어요. 이러고 골라가지고 저도 하나 우리는 연구실사 겨우 찾아냈는데. 아, 생각을 또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이라니. 근데 전 지금이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왜냐면은 이제 20대 때보다 지금 이 나이 때 저희가 더 모이고 음악에 대해서도 더 진솔하게 얘기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더 청춘인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춘 바리에이션으로 네. 계속 변형된 청춘으로 네, 그렇죠. 가져간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청춘 얘기를 처음부터 꺼낸 이유가 딕펑스가 벌써 데뷔한 지 13주년이 됐더라고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대단해. 제가 정말 옛날에 저는 저희 밴드 시작하기 전에 취미 밴드로 저희가 일찍 공연하고 뒤에 딕펑스가 해줘. 저는 그때 구경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 정확히 말씀 동덕여대 축제 때였어. 진짜 12년 전일 거예요. 11년, 네, 12년 전. 네, 맞아요. 아마 대학 축제가 그때 저 처음이었을걸요? 아, 진짜요? 저희도 네. 아마 거의 처음인가 그랬어요. 그게 처음이었을 그때 거예요. 그때 태현 씨 이렇게 앞으로 펌. 네,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아, 맞아. 정말 멋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와, 까먹고 있었어, 완전.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분 다 그때보다 훨씬 어려 보입니다. 아, 재영 씨가 좀 더 심하지 않나요? 재영 씨는 거의 다시 태어난 수준. 아들이 나왔다고 해도 아니 아들. 아들. 아니 사실은 과도기가 있었죠. 그때는 지금은 정말 애기 같아요. 아. 그 과도기적 재영 씨에 비교하면. 아,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가 이 친구가 이미지가 확 바뀌면서 맞아, 맞아. 좀 밴드 평균이 딱 내려간 느낌. 아, 맞아요. 그렇네.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어느 날 저희가 예전에 그 음악 프로그램 갔는데 네. 1, 2 발표할 때 가수분들이 다 뒤에 서 있어요. 뒤에 서 있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와, 수염 기린 사람 있다.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아니요 오히려 그 음악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연령층이 높아졌구나. 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의 중심이 나이고 싶지 않았고. 근데 더 키가 그때 20대라는 거야. 그렇지. 아 근데 그것도 매력이 있었으니까 그럼요.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셨던 모습이었는데.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합숙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었어요? 예전에 아, 옛날에 같이 산 적도 있었죠. 네. 10년 전이죠 거의. 맞아요. 그때 막 같이 살면서 올리는 영상 같은 것도 제가 본 적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재영 씨가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저희 막 찍어주고. 사실 이렇게. 앞서간 크리에이터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왜 그렇게 재능을 다 소진시켜가지고 지금 재미도 없어졌어요. 그 제보 하고 나서. 아 이거 재밌게도 날라갔고요. 네, 그냥 캐릭터가 날라가 버렸어요. 그냥 이거 하면서. 내가 봤을 때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어. 니는 봤을 때. 지금 저희 얘기를 쭉 했을 때 아무래도 네 분의 이야기 중에 제일 와닿는 거는 수염과 함께 변해버린 재흥씨. 네, 모든 게 날아간.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흥씨가 워낙에 개인기도 많고 TV에 나오셔서 진짜 활약을 진짜 많이 하셨었거든요. 나 변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에서 변했고요. 아 변했구나. 정말 많이 변했고. 아 변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부담이 되면서 아...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네. 아... 아니 내가 음악적으로는 슬럼프가 온 적이 없는데 내가 음악을 하다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슬럼프가 와야 되지? 개인기 슬럼프가. 네. 그래도 괜히 음악의 발전이 없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기의 발전이 없나 연구하고 집에서 막 계속 연습하고 차에 들어가면 차에 타면 혼자 막 쭈물쭈물 대면서 막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시끄럽다고 옆에서 정말. 그러면 두 가지 그 선택을 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의미로 네. 예전에 히트 쳤던 개인기를 하나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싫다면 최근 개발한 개인기 두 개 중에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들 많이 하시는 건데 이선균 씨 성대모사인데 제가 이거 안 똑같다고 진짜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선균 씨로 요들송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섞었네. 이거 완전 해피투게더 감성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슬럼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노력을 네,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이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진짜. 이선균이 하는 요들송. 네. 안녕하세요 이선균입니다. 봉글레 요들이 봉글레 봉글레 요들이 봉글레 봉글레 요리어라 봉글레 요리어라. 아 진짜 대박. 아 잘한다. 야 이거 진짜 야.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아 어디가 슬럼프라는 거예요. 오늘 춘천 올댓뮤직에서 제가 극복했네. 됐어. 아, 진짜. 아 전혀 변하지 않았고 아, 사전 MC 필요하시면 이 친구 좀 좋습니다. 최근에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신곡들을 발표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곡인지 좀 직접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마 제일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이랑은 좀 결이 다른 느낌의 음악들이었던 것 같고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 디펑스가 더 좋은 것 같아 더 그립기도 해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약간 이제 좀 끊겼어 너 때문에. 나 욕한 줄 알았어. 아, 이어봐, 이어봐. 없는 거 상상하면서 막 그리면서 막 말하고 있었는데 아, 순간으로 딱 들어오네. 아, 그러면 하시고 싶으면서 들어보고. 네. 네. 아, 잠깐만.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전 모습이 좋아가지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희 음악도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향하면서 가게 되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저희가 보여드리는 음악이 지금 앨범이지 않나 싶습니다. 와,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평행선이라는 노래를 같이 친하게 지낸 뮤지션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디펑스 되게 새로운 거 한다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디펑스가 소개해준 그 노래 지금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서
사실 나는 낙엽 있을지도 모르는 이상한 꽃이 피어버렸어 Thank you.
올드뮤직 스페셜 오늘 정말 멋진 밴드 딕펑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뷔 13년 차 밴드 딕펑스가 말하는 그때 멤버들, 그러니까 우리 앉은 자리 순서대로 태현 씨가 재흥 씨, 그때 재흥 씨. 저는 이제 재흥이를 20살 때 처음 봤거든요. 네. 얘랑은 안 친해질 것 같다. 그런 느낌 드는 사람 있어. 네. 심지어 현우가 처음에 재흥이랑 같이 밴드 하자 그랬을 때 딴 애 없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반대했지. 다른 애 없어. 약간 물어본 적도 있을 정도로 그때는 뭔가 거리를 좀 두고 싶었다. 예, 네, 그런 느낌이었죠. 좋습니다. 재흥 씨는 네. 반박을 할 수 없고 네, 가람 씨 그때 그 가람 씨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람 씨의 첫 인상이란 것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네 명이 모인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고 그냥 만나기만 하고 바로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딕펑스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드럼을 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아, 인상이 없이 그냥 네. 멤버가 돼버렸구나. 흐릿했는데 그쵸, 점점 네. 진해지는 느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진짜 끼쟁이였어요, 완전. 지금은 맞아요. 조금 이렇게 점잖고 아, 막 이거 하라니까 좀 부끄러워하고 네.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뭐 춤추겠다고. 아, 예. 디스코 열심히 쳤죠. 마이클 잭슨도 하고 비 선배님 것도 하고 아 뭐야 재영 씨가 변한 게 아니네 네. 완전 변했네 그래서, 와 그때 이런 사람 있을까 드러머 중에 왜냐면 이런 사람 제가 아는 드러머 중에 이렇게 끼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박기람이었는데 별명이 맞아 박기람 어렸을 때 한참 박기람. 어렸을 때 끼가 많아서 네. 아 그랬던 첫인 사실 지금 많이 얌전해져서 중후한 드러머가 되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에, 좋습니다 가람 씨가 반박 못하는 거 반박 없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 너무 너무 간절해 어, 가람 씨가 현우 씨의 네. 그때 그 모습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건반 치면서 이렇게 액션을 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맞아 근데 이 친구는 건반 치면서 엉덩이도 막 흔들고 발도 막 흔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흥 씨가 말한 게 뭐냐면 앞에서 김현우 씨랑 김재흥 씨랑 악기한 애들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밴드에서 사람들이 날 보려면 지금 나도 해야 된다 은근히 반박하시는 거죠 지금 은근히 지금 유턴이 이렇게 쓱 떠나 굉장히 스무스한데 그러니까. 아니 정신 놓고 들었으면 그러니까요 아, 그랬구나 할 뻔했어요 아무튼 그 피아노에 대한 액션이 엄청난 친구가 아니었나 맞아 첫인상이 그냥 아마 TV로 보신 딕펑스 처음 보신 분들 다 그 첫인상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럼 현우 씨가 거꾸로 이제 태현 씨를 네 태현 씨를 처음 본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동기다 보니까 학교에서 되게 유별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내추럴하고 노멀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학교에서 합주 수업을 했는데 제 보기와 좀 다르다 남들 다른 보컬이랑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좀 눈여겨본 것도 있었죠 저 친구랑 만약에 밴드를 하게 되면은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랑 또 재흥 씨랑 또 이렇게 친하고 중간에 딱 있는 포지션이었군요 네. 심지어 이렇게 셋이 같은 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키맨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알아보고 중간에서 연결시키고 네. 맞아요 완전 시작에는 현우 씨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멤버들이 보시기에 우리 13년이나 하면서 이거 참 많이 변했다 하는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군대 이후로가 저희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어떤 점이요? 네, 군대에 있는 떨어져 있는 한 2년 정도에 좀 각자가 많은 생각을 좀 했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떨어져서 서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죠 계속 붙어 있었죠? 거의 20년 전부를 거의 같이 있었다시피 했으니까 떨어져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생각해 볼 만한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실제로 떨어져 있으니까 잘 생각도 안 나기도 하고 아니 근데 군대에서는 사실 저보다 늦게 간 애들 놀리기 바빴죠 그치 완전히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져 마음도 멀어져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대가 가까울수록 갑자기 맞다 제대하면 뭐 해야 되지? 그렇죠 디펑스가 생각나는 거죠 군대에 있을 때도 사실 이 친구들은 걱정을 좀 했대요. 만약에 뭐 누가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누가 뭐 땀만 먹으면 어떡하지? 네.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애들이 뭐 나와서 할 게 뭐가 있겠어? 이거나 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디펑스 해야지 뭐 하겠어?
내 생각으로 그냥 예,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어쩐네요. 저희는 멤버 3명으로 해도 괜찮아서. 아니요, 네. 바지 갈아입기 잘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빅펑스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모두 다 아실 만한 제일 중요한 특징이 기타가 없는 밴드. 네. 피아노가 중심이 되는 밴드라는 점. 사실 저희가 이제 밴드를 오래 하면서 기타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제 깨닫고 있어요. 네. 그럼요. 늘 깨닫고 있었고 어. 이제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어.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야 그냥 통기타 그냥 안 들리게. 아, 처음에는 약간 네. 타협식으로 처음에는 네, 타협을 안 들리게. 네. 좀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을 좀 저희가 많이 풀었죠. 그래서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견디다 못해 혹은 드디어 우리가 좀 더 완전체로 간다 아. 기타리스트를 영입한다 아. 우리는 이분을 영입할 수 있다면 네. 우리는 영입한다 하는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설안의 이태욱 씨를. 아우 잘 치더만요. 아, 왜냐면 심지어 저희가 같이 했어요. 저희 곡을 아마 제일 많이 세션을 해준 분이 이태욱 씨죠. 너무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말도 안 나온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가. 오 지금 아니. 아니 뭐 빅펑스 작업했다는 건 아닌데 몇 곡을 했다. 했다 말도 안 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권리금이 좀 많이 높습니다 이태욱 씨에 대한. 만약에 모셔가시게 되면 네, 제가 따로 한 요 정도는 주셔야지. 그럴수록 저희가 더 몰래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정식 영입은 안 하고. 임대로 저희가 일단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나한테 말을 안 하나 봐. 내가 이런 식으로 막 할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올드뮤직이 다른 모든 TV 방송들이 영상 편지 식상하다. 모두가 아. 영상 편지를 떠나갈 때 우리가 그 블루오션을 노리자. 아. 우리가 아, 영상 편지 장인이 되자. 아. 그래서 릴레이 영상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 네네. 마지막에 재우려고인데.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뭐 마무리 하면 되지 뭐. 그러면은 네. 현우 씨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올까요? 아 마무리는 뭐 항상 정형적이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오던 내용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본인의 카메라를 딱 보시고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다가 끊기면 그거 이어서 팬분들께 네 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아 이번 연에 아무래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뮤지션들이 보여드려야 될 공연을 못 보여드려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 뭐 그거는 저희도 아쉽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많이 표현은 해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저희가 음악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음악이 진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늙어도 곱게 늙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래오래.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딕펑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음악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잘한다.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딕펑스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뒤에도 좋은 음악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끝을 스쳐가는 기타 같은 커피 향과 길을 걷는 사람들의 짙은 옷도 좋아 보여 이슬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이야 지금은 잊고 싶지 않아
표정없이 덤덤한 적 있어봐도 가슴이 아파오면 눈물이 흘러내려 지난 밤에 소리치며 당당하게 말했던 그 어린아이 꿈이라고 활짝 웃던 미소가 눈앞을 스쳐 지나갈 때 반짝거리는 빛은 언제부터 희미해져버렸을까 시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웃어도 반짝여줘 그대
제가 너무 많아 나를 모른다 해도 나도 깊이 알아.